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당장 방사청 이전과 세종의사당 등 지역 예산 처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여야는 일단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법인세 인하와 예산안 감액 규모 등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법정 기한을 넘어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예산안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다만 임시회를 소집한 만큼 협의는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다면 여당과 함께 예산안 남은 쟁점 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지역 현안 예산. 간신히 복구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을 비롯해 세종의사당 토지 매입비 700억,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10억 원 등입니다. 육사 논산 이전을 위한 용역비 5억 원도 아직 불확실한 만큼 개수 조정 과정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해도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개수 조정 일정이 촉박해 지역 현안 예산이 소홀히 다뤄질 우려도 높은 상황.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